안녕하세요. 패션과 라이프스타일 채널 따라 스튜디오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옷을 입고 나갔는데 막상 나가보니까 드는 생각이 남들이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스타일링한 걸 후회할 때가 있지 않았어요? 나는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자신감 없는 내 패션 스타일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라고 하지만 실상은 여러분이 어딜 가든 뭘 입든 사람들은 여러분을 무심코라도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패션에 이미 관심이 있어 신경 좀 썼다면 그걸 알아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어쩌라고요? 나도 대부분 내가 입고 나갈 스타일 코디가 100% 만족 못할 땐 거울 앞에서 한 번 더 확인할 때가 많거든요. 왜냐면 내 스타일, 내 패션 스타일만으로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쉽게 보여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이 내 룩만을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판단을 했을 때 그 사람의 판단이 실제 나란 사람과는 전혀 다르게 판단했던 걸 알게 되면 기분 좀 상하죠. 기분 안 좋죠. 그래서 오늘은 왜 어떻게 패션이 항상 자신감 없는 나로 만드는데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한 방법도 얘기해 볼게요. 얼마 전 내 영상에서 말했듯이 여러분이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 여러분 주위에서 보여지는 옷들과 신발들이 다를 거예요. 지역에 따라 패션이 다르다는 아이디어는 직접적으로 우리 스타일에 영향을 주죠. 뉴욕에서는 트렌드인데 한국에서는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고 지역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계층별로도 패션 트렌드가 다를 수도 있고 또 어떤 직업군이냐에 따라서도 룩이 다를 수 있거든요.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 편안하고 자신감 있는 나로 만들어주나요? 패션에 이제 막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른다면 내 조언은 첫 번째, 자기가 궁금한 것들을 일단 유튜브 영상들을 찾아가면서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거죠. 그 다음 내 어드바이스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입으세요. 이게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돈, 내 주머니 사정과 자신감, 만약 돈이 없어 옷을 잘 입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이건 노답이죠. 사실 돈 낭비하기 싫어서 패션에 관심이 없다는 건 가장 쉽게 나만의 스타일을 가지지 못하는 변명이에요. 하나의 핑계거리예요.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봤죠. 내가 나만의 스타일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게 돈 때문이라는 건 핑계예요. 물론 아예 패션에 관심이 없다면 다른 얘기죠. 다음은 패스트 패션 아이템을 사지 마세요. 아직 내 스타일에 대해 잘 모르는 입문 단계에서는 옷을 사는 대신에 내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먼저 알아야만 해요.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은 옷을 사지 말아야 해요. 그 다음, 트렌디한 아이템을 살 때는 예산을 가지고 얼마까지만 쓴다라는 한도를 정하고 쇼핑을 해야 해요. 이거 사실 어려워요, 무지. 생각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내가 지금 원하는 스타일이 뭔지 알고 기본적인 아이템에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에 머릿속에서만 상상하고 있던 스타일을 다양하게 초회해 볼 수 있는 기본 아이템을 가장 먼저 가지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기본 삼원색 빨강, 초록, 청색 이 세 가지 색을 기본으로 여러 색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스타일로 코디를 할 때 쓸 기본 아이템 티셔츠, 후디, 스웨셔츠와 빈티지 진과 치노 정도를 기본 아이템이라고 얘기할게요. 이 기본 아이템을 내가 표현하고 싶은 스타일을 정한 후에 다음은 좀 전에 말했던 돈,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서 트렌디한 아이템은 사지 마세요. 특히 패션 입문 단계에 있는 분들 말하는 거예요. 사실 트렌드 아이템을 산다는 건 보여주기식이 크죠. 나 패션 좀 아는 사람이야 뭐 이런 거예요. 하지만 트렌드라는 게 핫한 정점을 찍고 시들해지면서 더 이상 쿨하지 않게 되는 게 트렌드인지라 너무 트렌드를 쫓아 이리저리 쫓아가는 건 나처럼 직업이 패션군에 있지 않는 이상 트렌드만 쫓아가는 건 좋지 않아요.
내가 막 패션에 입문한 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건 먼저 내가 관심이 있는 패션을 이리저리 둘러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프라인이나 빈티지샵 매장을 가서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옷도 찾아보고 입어도 보면서 그냥 옷 자체에 대한 두려움도 없애면서 옷이랑 친해져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최근 한동안 좋아해왔던 아이템들을 분석해보면서 좀 더 깊게 파고 들어봐요. 요즘은 유튜브 패션 채널에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런 영상을 보든지 아님 블로그를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나 브랜드를 이해해 나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내 스타일에 관한 정보와 지식으로 인해서 다른 레벨에서 패션에 대한 자신감으로 꽉 찬 여러분을 보게 될 거예요. 특히 옷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스니커즈의 히스토리를 알게 되는 것도 재밌을 거고 빈티지 샵에서 그래픽 티셔츠를 찾아보면 여러분을 표현할 만한 문구의 레터링이나 그래픽을 찾는 재미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스타일 인플루언서들을 찾아보면서 인플루언서들의 스타일을 분석해봐요. 핏, 컬러웨이, 소재, 그래픽, 신발, 액세서리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분석해봐요. 우리 모두가 꼭 알아둬야 할 점은 여러분이 지금 대중적이고 핫한 아이템을 입는 것보다 여러분 스타일과 취향, 테이스트를 보게 되는 걸 다른 사람들은 더 좋아한다는 걸 알아둬야 해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스타일들을 여기저기서 보면서 옷 그 자체 계급장 떼고 옷을 분석하고 여기서 분석이란 핏, 원단, 색감 등이 내 스타일과 잘 어울리는지 어떻게 어울리는지 분석하고 입어보는 걸 계속해 나간다면 정말 자기가 되고 싶은 스타일에 여러분을 찾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노력들로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는 패션 지식이 여러분 자신의 패션 스타일에 대한 자신감을 쫙 끌어올릴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자신감 있는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해봤는데 여러분만의 팁이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알았죠? 펌프 I think I'm breaking.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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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hink I'm breaking.